여러분, 망고사고라고 아세요? 요 작은 구슬 같은 알갱이들이 사고라는 화이트펄인데요. 이걸 삶아서 망고, 우유, 코코넛 밀크 등을 넣고 말아먹는 홍콩식 화채래요. 요즘 유튜브에 많이 보이던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또 바로 만들어봤죠. 제가 또 버블티 엄청 좋아하고 타피오카펄 너무 좋아하거든요. 10분 삶고 찬물에 씻은 뒤 망고, 나타드 코코, 삶은 사고를 넣고 우유와 코코넛 밀크를 9:1 정도 비율로 넣어준 뒤 달달한 연유도 듬뿍 뿌려줬어요. 다들 연유를 아끼지 말라길래 진짜 엄청 넣었거든요. 이거 바로 먹어도 맛있던데 4시간을 숙성해야 된다더라고요. 아마 펄에 간이 배라고 그런 것 같죠? 언제 기다려 씽. 이거 펄이 하도 작아서 무슨 밥알 같은 식감이에요. 처음 느껴보는 식감이라 좀 웃겨요. 이것이 바로 멜론 사고. 사고라는 게 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같아요. 코코넛 맛 싫어하는 제 남편은 한 입 먹고 갑자기 배부르다며 냉장고에 몰래 넣어놓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 코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선물 받은 멜론으로 멜론 사고를 만들어보려고 해요. 5일 동안 푹 익혔더니 알맞게 잘 숙성됐어요. 큰 그릇에 넣어주고 나타드 코코 안 들어가면 섭하지. 한 봉지 전부 때려넣고 이제 사고를 삶아볼게요. 정석으로 10분 끓이고 10분 뜸들이고 찬물 샤워해주면 오, 이거 느낌 개좋아. 사고 넣고 우유 넣고 코코넛 밀크를 넣으려는데 2주 정도 지났더니 애가 굳어버렸네요. 주물주물 녹여서 넣어줬고요. 연유는 이렇게나 많이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어야 해요. 4시간 살인마가 무서우니까 4시간 숙성 꼭 해줄게요. 정확히 4시간 뒤에 꺼냈습니다. 제가 뭘 만들지 한번 맞춰보세요. 요 총알은 사고라는 타피오카 펄이고요. 펄을 끓는 물에 넣고 10분간 삶아줍니다. 아니 15분 동안 삶았는데 왜 때문에 아직도 가운데가 안 익은 거죠? 10분 뜸들일 거 결국 20분 뜸들였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어요. 생딸기, 나타드 코코, 펄, 딸기 우유, 코코넛 밀크 넣고 섞어 섞어. 1시간 뒤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근데 뭔가 밍밍해서 생각해보니 제일 중요한 연유를 빼먹었었네요. 지금이라도 넣어서 이따 저녁에 다시 먹을게요. 요즘 사고 만들어 먹는 재미 들렸어요. 집에 있는 골드키위로도 맛있게 만들어줄까? 지금 보니까 사고 펄 자체가 모양이 온전치가 않아요. 에이, 뽑기운 안 좋았네. 오늘은 양을 적게 해서 좀 덜 삶았더니 이렇게 속에는 안 익어서 허옇고 징그러운 모양이 나왔어요. 키위에 징그러운 사고 펄 넣어주고 우유, 코코넛 밀크, 연유 넣고 냉장고 넣으려다가 나타드 코코가 생각나서 다시 넣고 이번엔 30분 숙성했어요. 저 오늘 바쁘니까 좀 봐주세요. 미끄덩한 밥알에 우유 말아먹는 느낌, 그리고 상큼한 골드키위까지 궁합 지대로네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비주얼이 약간 혐오스러울 수도 있어요. 블루베리 사고니까 보라색 색소 몇 방울 떨어뜨렸는데 보라색 찌개 끓이는 것 같아서 약간 속이 안 좋아지려고 해요. 이거 실제로는 보라색인데 왜 파란색으로 보이냐. 그리고 이거 잘 안 익어서 20분이나 끓였더니 팔 아파 죽겠네요. 10분 뜸까지 들였더니 완벽한 보라 사고펄 완성이고요. 씻고 보니 먹기가 좀 겁나는 비주얼이에요. 냉동 블루베리와 나타드 코코, 사고펄 넣고, 전 다이어트 중이니까 우유 대신 아몬드 브리즈 넣어줄게요. 맛은 있어야 되니까 연유 듬뿍 넣어주고 잘 섞어주면 맛있네.